좀 해줘보세요.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 오늘의 요리 복습해볼까요? 1.2kg 가량의 닭 한 마리 기준의 레시피입니다. 지방이 많은 부위인 목과 가슴, 꼬리 부분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. 물은 맥주컵 6컵 분량의 물과 녹차가루 한 큰술을 냄비에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닭을 넣고 1분간 데칩니다. 녹차가루가 없다면 녹차 티백을 하나 넣으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. 데친 닭을 건져내주면 닭 손질은 끝! 양념장은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간장 8큰술과 반큰술, 고춧가루는 6큰술과 반큰술, 설탕과 맛술은 3큰술씩, 케찹은 2큰술, 간마늘도 2큰술 넣습니다. 간생강은 3분의 1큰술, 카레가루는 1큰술, 매실액 반큰술과 후추 4분의 1큰술, 마지막으로 고추장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양념장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죠? 여기까지 무사히 따라오셨다면 채소와 함께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나박 선무 3분의 1개를 압력솥 바닥에 모두 깔아주세요. 그 위로 김치 6분의 1 포기를 넣고 당근 3분의 1개와 감자 2개를 먹기 좋게 잘라 넣어줍니다. 채소까지 모두 넣었다면 미리 데쳐둔 닭고기를 넣고 양념장도 전부 넣어서 맛있게 끓일 타이밍! 센 불에서 압력 추가 돌 때까지 끓여준 뒤 중불로 낮춰 7분간 더 끓여주세요. 7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뚜껑을 열고 난 뒤엔 다시 센 불에서 양념장이 섞이도록 잘 저어서 1분간 끓여주면 맛있는 김치 닭볶음탕이 완성! 집에 가서 만들어주고 싶네요. 오늘도 돌아온 수혁 PD의 레시피 검증의 시간. 아이고, 오늘은 왜 실수 안 하나 했어요. 그래도 쉬운 조리법 덕분인지 맛있게 완성된 것 같은데요. 사장님, 맛 좀 봐주세요. 맛있어 보이네요. 진짜 많이 자신감이 늘고 있어요. 평범한 닭볶음탕에 질리셨다고요? 다가오는 연말엔 황금 레시피표 김치 닭볶음탕은 어떠세요?